아직도 촌스럽게 생일 챙기는 애들이 있구나. 정신 차리고 공부 안 하면 내년 이맘때쯤 눈물에 미역국을 먹을 건 생각 안 하고 말이지. 나현정, 그거 아니? 너 아직 생일 없다는 거? 네? 네가 정말로 정신 차리는 날, 그날이 바로 네 생일이다. 나현정, 나하고 잠깐 얘기 좀 해. 너 요즘 왜 그래? 내가 뭘? 나한테 화난 거 있어? 내가 뭐 잘못했어? 네가 나한테 잘못할 게 뭐가 있어? 친한 사이래야 잘하고 잘못할 게 있지. 너랑 나랑 안 친하냐 그럼? 찬두나 봉구나 너나 다 친하지. 친구인데. 친구. 누구랑 똑같이 말하네. 좋아하면 생각하는 것도 같아지나 봐. 너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싫지? 싫다기보단 좀 부담돼. 플리비가 좋아하는 건 부담 안 되지? 난 참 이상해. 사람들한테 부담만 돼. 그것도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들한테. 나현정, 미안했다. 좋아해서. 그래? 그럼 내일 사촌 언니 떠나기 전에 봐야겠네. 네. 그래서 알았어. 강시아 씨한텐 내가 잘 말해줘. 자신은 없고 대신 혼나줄게. 고맙습니다. 현정아! 집에서 시험 준비 잘하자. 거짓말도 잘 못해요. 어, 석호다. 아, 그래. 다 모였다고. 그래. 그래, 얼굴이나 잠깐 보자. 그래. 퇴근? 네, 잠시 외출 좀 하고 오겠습니다. 아니, 내일이 전투인데 본부 막 이탈해도 되는 거예요? 내일이 전투인데 군사 함부로 이탈시키는 부 지휘관도 있지 않습니까? 현장이요?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랬어요. 내일 시험이니까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. 형제 같은 놈들인데
몇 년 만에 다 모였다고 해서요. 얼굴 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. 아, 수시로 체크할 테니까 애들 잘 좀 부탁드립니다. 얄미워. 강 씨가 친구도 있네. 백현아, 배달이 쫙 빵꾸 났어. 좀 도와주라. 어? 시급 잘 쳐줄게. 어? 백현이는 어디 갔어? 땜빵 알바요. 또? 아, 내일이 시험이 내가. 주인 아저씨가 되게 사정했나 봐요. 급하다고. 하여튼... 안 그런 것 같으면서 은근 인정이 많아. 봉구야, 봉구. 어, 너무 피곤해. 아, 안마 해줄게. 어. 나현정 아니시라는 분? 나? 나현정 맞아. 그래? 그럼 빚을 갚아야지. 그래, 갚자. 중딩 때 니네랑 같이 사고 쳐놓고 혼자만 탔던 애가 쟤냐? 어, 쟤 아빠 부자거든. 아빠가 합의 진하게 봐줬더라고. 아, 우리만 개고생하고. 그래? 뭐해? 니네 외숙 아빠 줄게. 삥뜯게? 소중한 친구. 아, 미아 씨 왜 전화를 안 받아? 문자도 쉽고. 걔 엄마한테 해봐.
쌤, 전화 왔어요. 그래. 미안. 나 현장 어머니 되십니까? 여보세요? 네? 현정 엄마 맞는데요? 야, 애들 다 제압시켜. 오빠, 얘 너무 크게 벌리는 거 아니야? 구경이나 하셔. 야, 우리가 이렇게 다 모인 게 이게 얼마 말이냐? 반갑습니다. 와, 빨리 왔네. 근처에 중국집 많은데 왜 이렇게 멀리서 시켜요? 그러게. 근데 오늘 주인공이 빡빡 우기는 걸 어쩌겠냐? 멀리 와서 불만이니? 이쪽입니다. 야, 맛있겠다. 83,000원이요. 이따가 줄 테니까 그 옆에 있다가 이거 빙그랗 나오면 가져가. 왜? 사장님한테 허락받았다. 출장 대기료 포함해서 다 주마. 나 너 땡 잡은 거야. 너희 사장이 너 오늘 여기서 퇴근해도 된다 그랬거든. 애들은 열심히 하고 있냐? 배터리가 좀 없는데? 주세요, 형님. 저쪽에 충전기 있습니다. 야, 옷 뜯어봐. 네, 알겠습니다. 오, 씨, 빨리 먹어. 아, 강채 씨. 아, 진짜. 아주 신났어요. 하세. 왜? 빨리 오셨네요. 학교 다시 오던 길이었어. 지갑 두고 갔어. 이 사장님, 차 좀 빌려주세요. 뭐? 제가 괜히 쓸 데가 있어서요. 싫은데? 마리 언니! 차 빌려주는 거 아니야? 자, 그리고요, 이사장님 방에 옷 좀 있으시죠? 화려한 걸로요. 한쌤, 선 보러 가? 에? 야, 그래도, 어? 우리 석호 형 가슴에 변호사 배지 딱 딴 거 보면 형님. 아주 보람찹니다, 이. 야, 그럼! 나는 이거 안 먹어도 배가 불러!